성경은요,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한 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도 안 잃으시기 때문에 저도 한 사람이 찾을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네, 다 찾았죠? 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단 저는 소년부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예, 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추성교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등부를 처음 이렇게 예배 참여하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또 너무 밝으시고 또 장로님도 또 너무 이렇게 참 감사하네요. 분위기가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줌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혼자서 딱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 그 참 영적인 분위기가 아, 대단하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잠깐만요. 언약과 렘넌트. 자. 예, 오늘 이사야 6장 13절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자, 우리 서론에서 우리 언약에 자, 집중. 언약에 집중. 우리 저번 주 강단 메시지 받았어요. 언약에 집중을 할 때, 여러분 언약의 집중이란 말이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나의 뭐가 달라진다 그랬냐? 미래. 나의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언약의 집중을 어떤 언약의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 넘어서 내 후대, 가정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언약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언약에 집중을 하는데 어떤 언약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축복 하나님이 말하시는 축복의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멸망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오늘 이사야 6장 13절이죠. 이사야 6장 13절인데 이때도 똑같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세웠어. 선지자를 세우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제 좀 있다가 너희가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랑 상관없는데요. 나는 막 그냥 농담처럼 그냥 넘어간 거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렇게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버렸어. 맞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흐름이란 게 있어요. 흐름 알죠? 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잖아, 맞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언약에도 이렇게 흘러온 역사라는 게 있어요. 역사. 근데 이 특징이 뭐냐? 반복. 반복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세요. 복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탁 복음을 주시잖아. 복음을 딱 주니까
어떻게 돼? 복음화가 되어버려요. 세계복음화가 딱 복음화가 되는데 이렇게 부흥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딱 축복을 딱 주시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우상이란 것을 만들어 보여. 맞죠?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하나님보다 더 커진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찾아가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자 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문화. 그래서 결국 뭐가 오냐? 재앙, 전쟁, 멸망. 왜냐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인간이 또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들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앙, 전쟁, 멸망, 문제라는 거를 가져다 주는 거야. 요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이에요. 증거를 볼까요? 성경의 증거를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알죠?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인간이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멸망 가운데 그냥 놔두셨느냐? 바로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 또 인간이 복음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노예. 노예가 뭔지 알죠? 노예. 이거 노예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놓쳐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냐? 가만히 쓰셨냐? 아니에요. 언약을 주세요.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냐? 피제사. 야, 너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음보다 더 커져버린 이 우상과 문화 가운데 결국은 재앙이 왔구나. 결국 노예가 되어버렸구나. 이때 네가 네 노력과 너의 힘과 너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행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그게 누구냐? 누구예요? 맞죠? 모세. 또 이 언약을 전달해준 모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자, 또 포로로 갔어요. 아, 자, 또 복음을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 또 들어갔어요. 근데 또 언약을 놓쳐버렸네? 그러니까 포로로 갔어. 노예보다 더 심한 포로로. 요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뭐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 언약을 주세요. 요때 또 언약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었네. 누구죠? 다니엘과 오늘 얘기 세 친구. 세 친구가 나와요. 자, 또 부흥이 됩니다. 또 부흥이 돼요. 복음화가 돼요. 근데 또 우상 섬겨버렸어. 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속국. 이때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때 쓰신 게 뭐예요?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실이 내게 탁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복음이란 것을 주시고 이 복음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왔고 이 복음을 회복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렘넌트라는 남은 자들을 부르셨구나. 맞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 문화를 보세요. 저는 렘넌트들 만날 때 항상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이렇게 친구들 만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네가 교회에서 말고 또 지금 자리 말고 네가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니? 아무도 없어요.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고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상문화. 3단체가 있죠. 이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냐? 나. 이게 누구예요? 렘넌트.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오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언약의 내용이 뭐지?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요 사실이 내가 뿌리 내리는 만큼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내게 얼마나 확실하냐. 이게 뿌리예요. 나의 뿌리. 자, 그게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38 뭔지 알아요? 138? 알아요? 1이 뭐예요?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자,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이 뭐냐? 시작이에요. 나의 시작. 자,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오늘 아까 찬송도 나오던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이 만들어졌다니까. 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이 뭐 해버렸냐. 자,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뭐냐? 죄야. 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라는 존재 있어요. 사단.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이 뭐냐?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 몹시 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이 말 한다고 친구들한테 내가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나는 이걸 하면서 살아갈 거야 얘기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와, 대단하다, 박수치지.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창세기 3장 나 중심. 나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쫓아가는 게 뭐냐? 성공. 성공. 근데 여기에서 해결하신 분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 문제는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요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른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실을 렘넌트로 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하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여러분 그 주보 보니까 계속 막 이렇게 가긴 하던데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디서 일어났냐?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 이게 언약이야. 언약.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게 있어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는 학교, 학원, 특히 또 여기 차세대 선교사님도 계신데 외국에는 더 심해요. 뭐라 하냐? 세상 신, 세상 임금. 이게 누구냐? 사단. 근데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믿어야 돼요. 또 선생님들은 진짜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라는 게 존재한다니까. 그러면서 뭘로 하냐? 이 그리스도 놓치게.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말씀 듣기 싫은데요. 내가 교회 오기 싫은데요. 나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할 거야. 해야 돼 렘넌트.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을 할 거야. 결국에는 무너지는 바벨탑. 여러분은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의 이 시대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언약과 렘넌트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냐? 렘넌트를 통해서. 이게 나라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세상을 잡고 있는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때 내 안에 진짜 행복, 평안,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일을 여보세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내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고 땅끝까지 뭐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셨어요. 증인. 내가 잘하는 거 조금만 해도 사실은 내가 나와요. 이거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조금만 잘하고 내가 뭔가 한 것 같잖아요. 나 열심히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조금 서운하고
잘했다 그러면은 기분 좋고, 근데 아니에요. 증인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증인이 되어버려요. 요셉은 항상 얘기했어요. 총리까지 되었죠.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는데 똑같은 이야기 한 개 했어요. 노예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에서도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 근데 참고할 게, 이 언약에는 여러분 여정이란 게 있어요. 여정.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데요, 나에게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는 특히 그래요. 그러면 어릴수록 이제 좀 더 심해지던데, 나에게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금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언약에는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하냐? 속지 마라. 지금 당장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뭘 주셨냐? 나에게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 때 내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의 힘으로. 그래서 렘넌트는 진짜 속지 마세요. 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 뭐 못할 수도 있고, 뭐 오늘 못할 수도 있어. 기도차 막 이런 못하고 놓치고, 또 학교 가서 친구 가서 이렇게 싸우고, 괜찮아.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 중심으로 여정이 있다니까. 여정.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결국은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요 자리로. 시대를 살릴 언약의 자리로. 그래서 지금 우리 칠판을 다 썼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3캠프 얘기하시죠. 3캠프를 우리 렘넌트들과 또 선생님들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미래 캠프. 미래 캠프가 뭐냐? 한마디로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나의 남아있는, 여러분 초딩이잖아, 맞죠?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맞죠? 그 미래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미래 캠프. 다니엘은, 다윗은 사무엘에게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 언약을 전달받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뭘 얘기했어요? 아, 요걸 얘기했어요. 요거. 너희가 복음을 놓쳐서 지금 언약궤가 빼앗겼다. 그리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 그때 다윗은 평생 언약을 붙잡았어. 오직, 아, 성전 준비. 어릴 때 미래를 보고 평생 성전 준비를 하잖아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윗은 지금도 왕 중의 왕이라 얘기하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축복해 주시잖아. 맞죠? 미래 캠프. 오직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놓고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캠프. 이 친구들 보니까 진짜 분위기가 집중, 진짜 집중. 뭐냐? 묵상.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묵상. 진짜 여러분 어릴수록 더 심해요. 지금 진짜 영적인 문제, 정신문제 현장에 심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나갈 현장은 어떤 현장, 어떻게 더 심각해지면 못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달란트 캠프,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잘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재창조, 이걸 재창조라 하죠. 이것을 이제 선생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요거를 또 발견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보좌. 보좌가 어딘지 아세요? 보좌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요즘에 헤블리 달란트 하다가 이제 보좌 얘기하시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 근데 구원받은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이끌어갈 렘넌트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뭔 주시냐? 힘. 힘을 주세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미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요거를 내가 맡고 있고, 교회가 맡고 있고, 학교가 맡고 있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또 내가 처음에 계속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것보다 뭐냐? 보좌에서 내리는 힘과 축복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누리세요.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편집되어 버린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다 끝냈는데 나는 뭐 해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나는 누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말씀 속에서 달란트가 나와요. 말씀 속에서. 보일 때까지, 하나님 말씀 성취될 때까지 나는 뭐 하냐? 기다려. 그때 진짜예요. 2, 3, 7나라 살릴 작품이 나와요. 작품. 성경이란 게 있잖아. 성경.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달 학원 복음화 렘넌트 데이 미션 있죠. 우리 5분 끝났습니다. 5분 집중. 그때 진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져야 될 최고의 것이 있어요. 24. 하나님이 주시는 힘. 결국 5분 집중이 내가 진짜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때 뭐가 되냐?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서밋이라는 응답,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가진 나는 누구라고요?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렘넌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또 렘넌트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보좌에서 내리는 그 힘과 달란트와 미션이 나의 것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되나요?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보좌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찾아 누리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반별 포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